열쇠가 없어서 집에 이렇게 대문을 넘었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알고 계셨는지. 네, 그때 봤는데. 봤어요. 넘는 걸 봤어. 네. 봤어. 근데 아주 허무하게 또 넘으려고 할 때 문을 싹 열지 그랬어요, 거기서. 속으로 문이라도 좀 두드려 보지라고 생각은 했었어요. 그러면 이제 같은 버스 타고 출퇴근 했는데 그것도 왜 따로 타셨어요? 그건 그냥 불편해서 그랬던 거. 어색하니까? 네. 한 번은 제가 좀 서운한 게 퇴근 시간에 그 집에 갈 때 있잖아요. 버스를 제가 먼저 내려서 집에 걸어가는데 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뒤에 따라올 줄 알았는데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. 그 위험한 일을 여동생 혼자? 네. 오빠가 좀 뒤에 따라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다른 길로 갔어요? 더 빠른 길로. 더 빠른 길로? 이쪽이 더 빠르지로 하면서 그쪽으로. 그러니까 위험하다, 이거 저기다, 여자 혼자 이런 생각은 아예 못했던 거네요, 어떻게 보면? 네,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운하지.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은 지금 둘 다 똑같아요. 뭐 없어? 똑같이 문제가... 불편하고 똑같이 그러니까. 이걸 빨리 관계를 그러니까, 회복하고 싶고. 영경 씨가 근데... 더 답답해 지금. 예. 진짜 불편함을 느끼시죠, 진짜? 한 공간에 있으면 약간 그래. 마음이 불편해서 좀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. 문자라도 불편하면 하게 되잖아요, 이렇게 그런 경우에. 오빠 핸드폰 번호를 모르는 건 아니지, 혹시? 아, 네, 알고 있어요. 근데 문자도 안 해? 톡 같은 것도 안 하세요? 네, 아무것도 해본 적 없어요. 오빠는 동생 번호 알아요, 그러면? 아니요, 아니요. 몰라요? 네. 와, 진짜? 몰라요? 심하다, 진짜. 심하다, 진짜. 너무하네. 나 지금 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.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한 4년 정도 됐나? 4년 됐는데 4년 전 건 알아요? 핑계. 그때는 알고 있었어요? 저는 저장돼 있어요. 아, 그 번호가? 네. 그 번호는 저장돼 있어요. 4년 전 거는 저장돼 있어요. 그럼 여동생도 그러면 할 얘기나 이런 게 있을 때 남동생한테 얘기해서 전달해서 또 이렇게? 거의 그런 편이고 그 한 번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좀 깨워달라고 계속 자고 있어요. 남동생이 무슨 잘못이요? 그래, 오빠 걱정이 됐나 봐요, 오빠 늦을까 봐요? 네, 자주 늦는 편이라. 동생은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네. 그러네. 형 걱정된다고 누나가 나한테 전화했어, 이렇게 얘기를 해요? 아니요, 그냥 깨워요. 그냥? 그냥? 네. 동생이 중간에 무슨 블랙홀처럼 생각하잖아. 근데 오빠가 가끔 건넸던 그 용돈을 5만 원씩은 안전하게 다 받으셨나요? 네, 한두 번 받은 기억이 있어요. 한두 번? 한두 번? 몇 번이에요? 저걸 네 번 정도. 네 번? 네 번? 네 번? 저걸 네 번 정도. 네 번? 네 번? 네 번? 네 번 정도. 네 번? 네 번? 네 번? 자,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한 서너 번, 너댓 번 정도인데 동생은 한두 번. 한두 번. 남동생. 모를 것이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네요. 먼저 용돈 누나한테 제대로 전달한 거 맞아요? 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이걸 더 보여줘. 나머지는 아니 잘 기억이 안 나요. 아니 근데 동생 입장에선 정당한 대가예요. 그동안 그 중간에서 그래. 얼마나 힘들었어요. 이해해야 돼. 누나한테 갔다가 그쵸, 그 정도 대가는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? 네, 그 정도는 뭐. 용사가 이제 남동생하고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예. 근데 뭐 며칠 전에 그 술에 취해서 집에 네네. 들어가서 가족들한테 네. 뭔가 좀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 형이랑 누나는 가족 아니냐고 왜 이러냐고 근데 그때 좀 많이 취해가지고 엄마가 저 방에 끌고 와서 재웠어요. 너나 잘하라고? 그러면은 누나나 형이나 혹시 동생한테 서로에 대한 근황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? 네, 가끔씩 물어봐요. 뭐 예를 들면? 집에 있냐고. 걔 집에 있냐? 언제 한번 형이 누나 여자친구 있냐, 아니 누나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, 한 번. 누나 남자친구 있냐고? 네.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?
그때 없어가지고 없다고 했어요. 아, 그 전에 누나 있었을 때는 동생은 다 알고 있었어요? 아니요, 한 번도. 아, 지금까지? 네. 슬픈 얘기로 끝나버린다.